조한나와 이상한 저택인데요. 배드 엔딩을 봤으니까 해피엔딩과 노멀 엔딩을 봐야겠죠. 한번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다 다른데 다 오늘 볼 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생님 한 개 고맙습니다. 배드 엔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선물도 샀으니 슬슬 돌아가냐? 귀가 좋아해줄까? 기다려, 금방 돌아갈 테니까. 자, 여기 부분은 제가 스킵해도 될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스킵해도 될까요? 왜냐면 어제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스킵합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장을 따로따로 안 해가지고.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뭔가 모르는 게 이상한, 대략적인 스토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안 본, 처음 본 사람도 있겠죠? 그냥 넘길게요. 네, 이제, 이 게임은 저장을 따로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지정된 막 토끼, 야네렐라처럼 토끼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조건이 다 달라요. 해피엔딩과 노멀엔딩, 배드엔딩 조건이 다 다른데 제가 어제 배드엔딩 부분에서만 아예 저장을 해버려서 그래가지고 다시 플레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저번에 다 봤기 때문에 여기다 세이브 할게요. 1번에 나가. 은근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가입 어서오세요. 자, 봤죠? 문이 잠겨있다. 뭐야, 더 둘러봐야 돼? 아, 나가보자. 문이 잠겨있다. 시간이 지나야 저기 나오는구나. 오늘 엔딩은 해피와 노멀 엔딩을 볼 겁니다. 근데 노멀 엔딩이랑 해피 엔딩의 조건이 달라요. 달라서 오늘 안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넘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배드엔딩만 봐가지고 지금 무슨 스토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기 들어가는데 천천히 하냐고요? 출구를 찾읍시다. 부금은 좋음. 괜찮니? 다행이다. 다치진 않은 것 같아. 정신만 잃고 있었어. 난 라이어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너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도 있어? 응, 왼쪽에 광장에 모이라고 했어. 탈출이라니. 오케이. 주한나, 왜 그래? 여기에 큰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문은 없었는데. 어쨌든 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안녕. 자, 선물이 없어졌어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했고요. 했는데 하고요. 쿠키는 아직 먹어야겠지? 5개로 늘었어.
열리지 않아. 아, 왼쪽으로 먼저 가야겠네. 오케이. 자,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피와 노말이 궁금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매생님 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쿠키 다 먹다가 이제 다시 F12 눌러서 그거 했어요. 다시 확인해봤어요. 일단 여기다 세이브 하자. 으악! 넘기자. 언니 누구야? 난 조한나야. 조한나? 나는 코털이라고 해. 있잖아. 내 남동생 못 봤어? 같이 놀고 있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힘들겠네. 그치만 혼자서는 위험해. 저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자. 저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야다! 시끄럽다. 언니 남자친구 있어? 왜 그런 걸. 조안나 언니는 착하니까. 들어갑시다. 어디로 간 거지? 남동생 말이야? 응, 걘 울보라서 분명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을 거야. 항상 같이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코토리도 동생을 엄청 좋아하나 보네. 가족이니까 사랑하지. 좋아요. 이제 그 라이오에게 가보도록. 뭐야. 일단 저거 다시 주워요. 이건 수수께끼 조각. 일단 해피엔딩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 조각을 다 입수하고 그 다음에 그 남주인공 있죠, 라이어와 호감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멀 엔딩은요, 그리고 수수께끼 조각을 다 입수하고 라이어와 호감도를 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하네요. 호감도가 쌓이는 대화를 하고 쿠키 상자를 선물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2부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노멀부터 보자고? 알겠습니다. 대화를 그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건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고 이쪽으로 갑시다. 코토리 한번 보러 가볼까요? 없겠지. 아니네? 있네? 조안나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토리가. 게임 아니에요.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을 번역했어요. 옳지. 사랑자. 맛있다. 이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리지 않아.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지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먹었어요? 검은색 좋아한다고 하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도로시가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도로시에게 향수를 달라고 해서 검은 꽃에다가 찍찍찍 뿌리면 이제 저 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거 말고 다른 거 일단 읽어봐야 되나? 딴 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죠. 이건가? 여기 한번 다 봐봐야 되나? 예. 예. 아 잠깐만 저거 뭐야? 이거 말고 여기 안 가지네? 아. 네 일단 저거 한 대 맞고요. 이슛. 아 이거 먼저 하는 건가?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자. 흠. 향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아 맞아. 네, 여기서 조각을 챙겨야죠. 이쪽에 조각이 있습니다. 됐어. 진짜 내려가 보자. 네, 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이제 그 도로시에게 가보도록 할까요? 어, 갖고 있다. 어, 나와지 나온다. 일단 이 얘기를 듣고 향수를 받고 아, 콧구멍 간지러워. 세이브를 하고 지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지하 가는 게 아니지. 위로 가야지. 꽃한테 그거야지. 아 정신이 확가닥 가버림. 향수를 뿌린다. 좋아 가자. 정신이 없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걸 주고요. 에 비켜주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코토리 도망쳐야지. 뭐야 이거? 밑에 소리가 아 나구나. 좋아, 난 너의 말을 스킵하겠다. 너와 나의 게임 스킵. 남주가 온다. 넘기고요. 너 말했는데 뭐 빨리 봐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글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맞는 것 같은 그림 모델.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던가? 네 효과음이에요. 아삭아삭 소리. 여기다가 세이브. 이 하루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들어야 되나? 좋아. 일단 좋았나? 여기서 그 뭐지? 이 저택에 살인마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나오죠. 서로의 얘기에서.
범인은 저 남자야. 틀림없어. 호감도 있는 저장하고 맞아. 아무도 없다. 일단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 뭐야 행동이 왜 이렇게 느려. 여기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야. 있다. 빨간 누나를 주웠다.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여기 박쥐 없어졌죠? 박쥐.. 아 박쥐를 한다. 그 이상한 인형. 인형이 박쥐를 먹었어요.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박쥐가 힘없이 날개짓하고 있다. 아! 이게 눈알인가? 그런가 보네. 여기 잠겨있고 이거 다 하나하나 봐봅시다. 이건 봤어. 아, 이거 다 봐야 되나? 이것도 보고. 어쩔 때 게임이 뭐 하나하나 안 보면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으앗! 하나하나 다 봐봤습니다. 일단은 왼쪽 여기 카메라 필름이 없겠지. 일단 얘기 문 잠겨있고 이쪽에 피아노가 있고 이거 먹어야 됨. 안 먹으면은 안 됨. 오케이. 악보는 거미가 갖고 있다. 자 일단 여기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핫! 밑으로 내려갑시다. 라이오와 대화를 해봐야겠죠? 어, 여기 계속 대화하네! 라이언은 휴일이 뭐해? 그러게, 보통은 영화 감상일 거야. 너는? 난 수족관에 가. 예쁜 물고기들을 보는 걸 다이즈키! 이 건물이랑 그림들 진짜 기분 나빠. 어, 이거 계속 대화해보자. 뭐가 있나? 학교 안 가냐고 물어보네. 학교는 재미없어서 그만둠. 대부분 들어본 이야기네요. 이제 다른 곳에다가 see you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이 노멀 엔딩이고 1번이 해피엔딩 조건. 그런 식으로. 자 여기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둔둔. 지금 그 붕대 쓴 사람이 정말 수상하다고 남주인공이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아줌마가 뭔가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뭐야, 말 안 하네. 여기 밑에 뭐 있던가? 아, 여기 있네요. 이 사람에게 눈을 건네줘요. 거미의 방을 열쇠로 손에 넣었습니다. 포핑 쿠키네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6시 새벽 6시 6시에 아 업로드 됩니다.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구독수가 늘어나는 거지. 사망의 어머님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초콜릿이나 커피에 대한 얘기하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킹식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그컵이 있습니다. 머그컵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제 하루에게 대화를 승현 올라시종님 한기로 백올라가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커피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캔커피를 받아내고 이쪽으로 가서 이 앞에서 캔커피를 컵에 따릅시다. 거미 움직임이 멈춘 순간 이렇게 밟아서 수수께끼 조각, 여기서 세 번째 수수께끼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악볼 손에 넣는 순간 뭔가 나오죠. 아, 도망갑니다. 비꾸리시다. 다섯 조각까지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세이브. 이번에 나는 거 봤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나! 남자인데 그 눈알을 건네준 그 남자예요. 빨간 눈알. 자, 이제 다른 데 가보도록 할까요? 옆쪽 안 가지냐? 2번. 이제 오른쪽 한번 봐보자. 아, 마녀의 집은 했습니다. 플레이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아 안 되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마녀의 집은 이제 30분 안에 컷 할 수 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도움이 되고 싶지 않다. 아 정말요? 아유 괜찮아요. 이쪽 가보자. 글렌에게. 글렌도 아니네. 이제 그러면은 빨간 무언가요? 진짜네. 그 하루한테 가야겠다. 근데 하루가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남. 오랑고교수 그거 거기서 나오는 하루 그 하루밖에 기억 안 나는데. 좋아 이 사람에게. 맞아 하루이 하루이. 예. 아 피아노 감상 시간 꽤 긴데 생각해보니까. 악보를 주고요. 연주 시작. 좋아 난 마음 놓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아 빅맥 말고 편의점.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내 엔딩 다른 거 보려고.
진짜. 아, 그만 쳐, 그만 치란 말이야. 몇 언제까지 칠 거야? 유성찡님 10개 꼬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보가 아님 그냥 햄버거님. 빅불버거 편의점에 파는. 와 쓰고네. 야 꽃 따러 갔다 왔네. 일단 여기 2번 채. 그리고 여기 이거 읽고 이제 왼쪽 거 읽고 그 다음에 왼쪽 방에 들어가면 여기 얘기를 하고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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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좋아. 알아? 받았다. 받은 것과 얻은 것의 차이는 뭐지? 망창이! 아! 먹을 수 있구나. 언제, 어디서든. 들여다봐. 도망가. 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기분 탓인가? 라이오가 안 보여. 여기 있다.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가도록 합시다. 가자. 오. 아. 아, 맞아. 도끼다. 네 번째 조각을 얻을 수 있는 도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놈입니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